자, 엔딩 봐야지. 엔딩 그 뭐지? 그 스템으로 안 올라오던데 엔딩 봅시다. 엔딩 스템롤이 없나? 이 게임 원래 원래 이게 스템롤이 없나요? 제작진 이건가? 요게 스템롤이구나. 저 어쌔신 크리드 신디케이트였고 1차 대전 컨텐츠를 끝으로 해서 엔딩을 봤고요. 이거 혹시나 저작권 걸리는 게 아닌가 좀 걱정이 되네. 저작권 걸리면 다시 해야지 뭐. 자, 아무튼 총평하자면은 유니티하고 신디케이트는 한 묶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쌔신 크리드 2하고 브라더우드하고 레벨레이션이 조금 차이가 있지만은 그래도 한 묶음이라고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리고 아메리카 팩이라 그러죠. 그 3하고 그 다음에 리버레이션하고 또 뭡니까 그거 블랙 플래그가 조금 다르지만은 어쨌건 비슷비슷한 시리즈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유니티하고 신디케이트도 비슷한 시리즈입니다. 같은 묶음입니다. 같은 묶음. 그거는 뭐냐면은 비슷한 시스템을 차용해서 게임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큰 변화 없이. 뭐 시대적 배경이나 그런 건 당연히 달라지죠. 예를 들면 이제 2에서 브라더우드로 갈때 시간이 조금 경과된 상태에 시작을 하죠, 그죠? 그리고 배경도 조금 바뀌고. 그처럼 마찬가지로 유니티에서 신디케이트로 올 때도 프랑스 대혁명에서 산업혁명 시기의 런던으로 바뀝니다. 배경이 바뀝니다. 그리고 시나리오도 생기죠. 근데 전체적인 게임은 비슷합니다. 예를 들면 뭐 미션들도 있고, 그리고 메인 미션들도 있고, 물론 그리고 협력자도 있고, 그리고 스킬 찍는 것도 그렇고, 전투가 좀 조금 깝깝한 것도 그렇고, 유닉스는 좀 많이 깝깝했죠, 그죠? 신디케이트는 아주 조금 깝깝합니다. 일대다 싸움이 힘들어진 것도 그렇고, 아무튼 여러 가지가 비슷해요. 근데 이제 유니티에서 좀 많이 깝깝했던 부분들이 신디케이트에서 상당히 많이 개선된 형태를 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뭐라 그럴까 이걸 개선된 형태를 보이고, 그것 때문에 신디케이트는 사람들이 상당히 좋게 평을 합니다. 유니티는 되게 나쁘게 평하고, 반대로 이제 유니티가 워낙 악평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신디케이트가 그 평에 묻혀가지고 좋은 평가를 좀 많이 못 받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비소프트가 아마 오리진이나 아까 오디세이에서부터 오리진부터죠. 아까 이제 빠스그스크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완전히 게임 시스템을 갈아엎어서 게임을 만들게 됐고, 그래서 더 이상 어쌔신 크리드 같은 그런 느낌이 안 나게 됐지만은 그 선조는 신디케이트도 보이긴 하는데 오리진하고 그렇게 되긴 했지만은 어쨌거나 그걸 통해서 사람들한테 다시 또 좋은 반응을 얻어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게임이 지금 잘 나오고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그냥 정리하자 그러면 그냥 신디케이트는 어쌔신 크리드 유니티의 업그레이드 판이에요. 그냥 그게 다예요. 움직임이 되게 가벼워졌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차이이자 가장 큰 업그레이드는 유니티는 움직임이 엄청 깝깝했거든요. 사람들은 파쿠르가 자연스럽다 그러는데 그 파쿠르 자연스러운 거다 족가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게임 캐릭터가 이동하지 않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유니티가 되게 나쁜 게임이었다 그러면은 신디케이트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상당히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되게 가볍고 빨라졌어요.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유니티에서 워낙 느릿느릿하고 묵직하고 그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자꾸 움직였단 말이지. 근데 신디케이트는 그런 거는 상대적으로 되게 적어진 것 같아요. 그런 문제가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은 유니티하고 시스템이 비슷하니까. 하지만 그게 심각하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짚라인이 생겼잖아요. 유니티는 파리를 되게, 안녕하세요. 프랑스 파리를 되게 잘 구해놨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은, 근데 그게 게임 진행 자체에 그렇게 많이 도움을 주진 않았거든요. 근데
신디케이트는 1866년에 런던을 잘 구해놨는지는 전 잘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짚라인 덕분에 비슷한 그러니까 어쨌든 맵이 상당히 넓거든. 그래서 맵을 돌아다니는데 그렇게 많이 수고를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맵 돌아다니는 게 좀 더 재밌어졌죠. 차라리 아예 행글라이드 같은 게 나와가지고 그걸 타고 돌아다니면서 맵을 날아다닐 수 있었으면 아마 제일 좋았겠지만은 근데 그런 시도까지는 없었고 파크라이 나왔던 것처럼 그런 시도까지는 없었고 그냥 짚라인으로 만족했던 것 같은데 나름대로의 되게 혁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어쌔신 크리드에서 이제 그 정도로까지 움직임의 편의성을 보장했던 그런 시리즈는 없었던 것 같아요. 말이나 마차 같은 거는 있었지만 예전부터도 근데 지금처럼 이제 공중으로 제한적이지만 어쨌든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있었던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신디케이트의 내 생각에는 가장 큰 특징인 것 같고 가장 뛰어난 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끝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신디케이트는 유니티의 업그레이드판이다. 그래서 할만하다 해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 딱 하나 또 남았습니다. 수집 요소들이 좋았습니다. 수집 요소들 중에 지도에 뜨는 것도 있는데 지도에 안 뜨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서신이나 아니면은 런던의 비밀이나 아니면은 또 뭐가 있지 않아 헬릭스 포인트인가 결함인가 어떤 거는 지도를 구하려 그러면 현금을 줘야 되고 어떤 거는 공짜로 포인트로 구할 수 있긴 하지만은 양자 태길해야 될 때도 있고 이만해서 이제 상자들의 위치는 적어도 지도로 다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집 요소를 다 모아야지 직성이 풀린다는 분들은 좀 많이 힘들 겁니다. 많이 짜증이 나고 인터넷에 공략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진 공략은 주로 외국 사이트에 있고요. 영어로 검색하면은 외국 사이트에 나온 그 사진들이 나올 것이고 영어로 검색하지 않고 만약에 한글로 검색한다 그러면은 이클리피아나 아니면 뭐 다른 사람들이 올려놓은 영상 공략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영상 공략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늘 그렇듯이 쓸데없는 시간을 많이 낭비하게 해요. 예를 들면 사진 가지고 하면은 뭐 5분 안에 끝날 게 영상을 다 보려 그러면은 15분, 20분 동안 그냥 계속 봐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그냥 영어로 검색하셔가지고 그 위치들을 파악하시고 정보를 얻으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아무튼 수집 요소 짜증납니다. 그리고 보너스 맵과 일종의 이제 보너스나 추가 컨텐츠의 개념으로 그 1차 세계대전이라는 맵이 생겼어요. 맵이 생겨 있어요. 1차 세계대전 당시에 런던으로 가서 이제 플레이하면서 유노도 만나고 아무튼 그러는 미션인데 근데 그 미션의 수집 요소들은 하나도 공개가 돼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돌아다니면서 전부 다 메뉴 쓰면서 노가다하면서 일일이 다 찾아야 되거든. 그거 되게 좋았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시려면 좀 많이 그걸 각오하고 하실 건 그 지도 자체는 나와 있는데 지도가 부정확한 건지 아닌 건지 아무튼 제가 찾는 위치하고는 좀 다른 곳에 나오더라고요. 맵을 이동하면서 맵이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1차 대전 맵은 맵 이동하시면서 매번 메뉴는 쓰시면서 찾아보시면은 될지도 모르겠는데 저처럼 저는 성공했는데 그게 굳이 많이 힘들다 그러면은 굳이 그걸 가지고 스트레스 받으시면서 다 찾을 필요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편하게 게임하시고 즐겁게 게임하시고 행복하려고 게임하는 거니까 행복하게 게임하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게 좋지 않겠나 싶네요. 자 이제 신디케이트 1부는 그래서 끝났고 잭 더 리퍼 남아있는데 잭 더 리퍼는 내일 할 것 같고 신디케이트 1부는 끝났으니까 이제 엔딩 스템으로 올라가면 이따 그 뭐예요 지금까지 모은 데이터베이스들 한번 정리해보고 방송을 종료하도록 하죠. 자 빨리 연기 준비하자. 아 그리고 여러분 그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음악이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게임에. 빅토리아 시대가 배경이니까 빅토리아 시대에 유행했던 바이올린 선율을 주로 해서 이제 음악을 만들었는데 BGM 만들었는데 그게 게임에 전반적으로 되게 잘 어울립니다. 해보시면 아마 느낄 겁니다. 저는 빅토리아 1 플레이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런 기분으로 했습니다.
스텔은 엄청 기네. 네, 깼습니다. 고맙습니다. 달리고 왔어요. 대포로 해보라니까. 여러분 즐겁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가끔은 후원도 부탁드립니다. 후원은 가급적인 계좌로 부탁드리고 그거는 제 채널 정보에 들어있어요. 유튜브로 하시면은 유튜브에서 30%대 갑니다. 대포로 했는데 발렸다고요? 부대 구성을 어떻게 하셨는데요? 아 그리고 요거는 뭐 총평에 포함되진 않겠지만은 아 포함되겠네 포함되겠네. 그 본편은 제가 산 거고요. 신디케이트는 그 확장팩이란다. 시즌 패스는 사이클로닉스라는 제 친구이자 제 유튜브가 유튜버가 저한테 선물해 줬습니다. 감사드리고 덕분에 즐겁게 게임했습니다. 사이클로닉스입니다. 제 채널 메인에 추천 채널로 아마 등록이 돼 있을 거고 게임 플레이 자체는 엑스패드 그 엑스박스 패드로 플레이했고요. 요거는 유튜버이신 룩시님이 저한테 선물해 주신 겁니다. 엑스박스 패드는 위쳐 3인가 2부터 되게 유용하게 쓰고 있어요. 부대 구성은 어떻게 했는데 발렸어요? 어? 코리아! 코리안 버전 방금 지나갔었는데 대포를 가지고 야전에서 맞서 싸우지 마시고요. 가급적이면 성 안에 틀어박혀서 싸우세요. 걔들 궁기병하고 들고 오기 때문에 야전에서 싸우기 힘들어요. 아무튼 야전에선 가급적으로 싸우지 마세요. 아니요, 잭더리 봐야죠. 왜 이렇게 많아? 아 그래요? 제가 플레이하던 거 보고 한번 참고해서 해보시죠. 왜?
야 스텝놀이 무슨 15분이냐? 지금 빨리 돌리고 있는데. 화성충병은 별로입니다. 그거 사거리가 애매해요. 머스킷이 낫습니다. 뽑으려 그러면 위력도 애매하고 머스킷이 낫습니다. 코리아 나오네. 기병대가 티몰한테 지는데. 제가 옛날에 그 플레이하면서 티무라고 막은 거 보고 아시죠? 한번 해보시죠. 왜? 아니면 다리 기점으로 해서 싸우는 거 어떠세요? 다리 기점으로 해서 그것도 별로세요? 다리에 스트로 막는 거. 자 스페셜 띵스 나왔네요. 다 해봤어요. 끝이네. 이건 뭐야? 고객센터. 자 그렇습니다. 요걸로 일단 총평 해드렸고 이제부터는 백과사전 한번 둘러보죠.